농어촌 지역은 도심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생활 편의 시설이 적죠. 또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를 돕는 여러 복지 서비스 지원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포천시 화연면에서는 어르신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최영은 기자, 포천시 화연면 직접 다녀왔잖아요. 네.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포천시 화연면은요, 전체 가구의 10%가 어르신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만 전체의 25%에 달하는 초고령화 지역에 속한 곳인데요. 이 어르신들 그동안 생활 속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화연면에는 그 우체국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전혀 한 개도 없어요. 화연면에 사시는 노인분 중에서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초고령화 지역인 화연면은 들으신 대로 마트나 약국, 우체국 등 생활 편의 시설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대체로 농사를 짓거나 공장들이 들어선 곳이었는데요. 병원에라도 한번 나가려면 인근에 위치한 다른 면 소재지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최소 30분은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어르신이 급한 상황에서는 콜택시를 부르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는 경찰차를 부르는 긴박한 상황이 나오기도 한다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8월부터 어르신을 돕는 특별한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네, 홀로 사는 어르신 입장에선 답답할 때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 특별한 서비스가 어떤 건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기존에도 농어촌 지역 등 고령의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는 지자체 복지 서비스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 편인데요. 대체로 어르신이 필요한 물건을 사서 전해드리거나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화연면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차이가 있다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아닌 지역 주민들 가운데 봉사를 희망하는 분이 직접 어르신을 돕는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이 화연면에서 개발한 스마트 심부름 마켓 앱을 통해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앱에 어르신의 호출이 오면 가까운 곳에 있는 봉사자가 일일 도우미로 배정돼서 도움을 드리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성남 씨는 이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본인의 업무를 하다가도 앱에 호출 알람이 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어르신을 도우러 나섭니다. 윤 씨처럼 자원봉사를 하는 분이 현재 이 동네에 30여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스스로 해결단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을 어르신의 일을 마을 주민이 해결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쓰레기단을 만들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우리가 모시자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13개 리가 있는데 그 리에서 2명 추천을 받아가지고 26명을 만들었고 그 외에 자원봉사자까지 합치니까 30명 조금 더. 이 스스로 해결단은 앞서 소개한 앱을 통해서 어르신의 호출을 받고 있는데요. 어르신이 스마트폰으로 이동 지원이나 구매 대행 등 필요한 업무를 요청하면 가까이에 있는 스스로 해결단이 수락을 하고 어르신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앱을 통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나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있는 방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어르신의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지연 3리에 계시는 그 88 되신 할머니가 굉장히 이제 병원에 가실 일이 급해서 이제 이걸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은 어디 누구한테 뭐 부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 누가 이렇게 도움해도 이렇게 금방 못 가요. 근데 이게 생기면서 빠른 시간에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마을 주민들은 이 스마트 마켓 앱이 단순히 어르신의 심부름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잠깐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이지가 않았었는데 많은 걸 보게 되고 저희가 이제 모시러 갔는데 보니까 담장이 다 허물어지게 생겼어요. 사람이 다치겠더라고요. 또 한 분은 그 저희가 방충망 같은 경우
여름에 방충망이 있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이 문을 열어놓고 사시니까. 그래서 방충망이 안 돼 있어서 아주 더운 그런 집들. 그런 집들에는 방충망 설치도. 화연면 면사무소 직원들도 이 지역 주민으로서 스스로 해결단에 참여하면서 이 앱을 통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면사무소의 복지팀 직원들도 열악한 상황에 놓인 어르신의 환경을 직접 볼 수 있게 되고요. 이를 통해 어르신이 겪는 문제가 보다 빠르게 해결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적적하시잖아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과 또 자원봉사자 간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고 가면서 좀 그 사는 이야기도 하고 또 갔다 오신 다음에 뭐 그 집에서 농사짓는 감자라든지 뭐 고구마라든지 뭐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 서로 나누면서 그 정이 아주 깊어가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풍경들이 많고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찡하고. 현재 화연면에서는 이 앱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단체로 목욕탕에 모셔드리거나 도시락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일일이 배달해드리는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홀로 지내다 보면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도 힘들고요. 외롭기도 하실 텐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앱을 활용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앱을 만들고 나서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사무소와 스스로 해결단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두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전화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원봉사자에 전화를 하면 자원봉사자가 앱에 대신 요청을 올려주고 이 호출을 본 스스로 해결단이 어르신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네, 맞춤형 지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최근 이 사례는 행정안전부의 혁신 챔피언 인증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혁신 사례 가운데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사례 가운데 21개 우수 혁신 사례에 대해 시상했습니다. 보통은 시군 위주의 사례였는데 화연면이 유일한 면 단위의 서비스여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만큼 다른 지자체, 특히 농어촌 지역에 공유되면 좋을 사례라고 평가가 된 거겠죠. 1차에서 44개 시군에서 뽑혔어요. 그래서 그때 온라인 투표도 있었고 현장 심사도 있었고 근데 그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현장 심사 왔는데 면에 와서 이렇게 심사를 한 게 없었다는 거죠. 온라인 투표랑 현장 심사 점수가 합쳐져가지고 21개 시군이 최종적으로 우수 시군에 선정이 됐고 네,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노인들을 돕는 일 특정 지역만의 과제는 아니겠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선 포천시 화연면 스마트 심부름 마켓 사례 살펴봤는데요.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도 확산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